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 여보, 아 오늘도 즐거운 출근. 어 그리고 요루루 내가 유치원 데려다 줄게. 아이 그래요. 갔다 와요.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개 조심하고. 아, 여보도 오늘도 집안 집안일 화이팅 하라고. 그리고 그래요. 배 안에 있는 아기도 많이 사랑해주고. 아이 그럼 그럼 걱정하지 마요. 아 요루야 우리 빨리 이제 빨리 가자. 아 요루야 여보 잘 갔다 오고 차 조심해. 아유 가족들을 다 보냈고 이제 나만의 드라마를 드라마 타임을 가져볼까. 아야 아니야 드라마를 보기 전에 밀린 빨래나 좀 널어야겠다. 아유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. 아유 빨래는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이렇게 털어줘야 제 맛이라고. 아유 어디 여기다가 하나 걸고 아유 빨래 널기. 아유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우리 빨래대는. 이렇게 놓고 여기 아유 내 속옷까지 다 널었다. 아 이제 마음 편히 드라마 볼 수 있겠어. 아 드디어 드라마를 볼 수 있겠네. 아유, 오늘은 사랑과 전쟁에서 그 남자가 또 어떤 불륜녀랑 바람을 피지 봐야겠어. 이놈의 막장 드라마는 어디가 끝일지. 아 잠깐만. 아 요즘에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닌데. 아 집안 청소 조금만 하고서 바닥 좀 쓸고 나서야겠다. 쓱싹쓱싹쓱싹. 아이고 귀찮아. 우리 집은 왜 청소기가 없는 거야? 다 했다. 아 이제 진짜 마음 편히 볼 수 있겠어. 볼까? 잠깐만. 아 생각해보니까 창고 청소도 해야 되잖아. 아 이런 거는 태교에 안 좋은데. 그래도 창고 청소를 해야 되니까. 아유 어디 보자. 아유 옷들이 왜 이렇게 많아. 아 이건 무슨 옷이지? 이런 게 우리 집에 있었나? 어디 보자. 아이 뭐야 이게. 이게 뭐야. 닭이 됐잖아. 아이, 이런 쓸데없는 옷은 누가 사놓은 거야. 아 이런 것도 다 팔아버려야겠어. 이런 거 우리 집에서 입을 사람이 없는데. 어디 보자. 이것도 입어볼까. 아, 이건 뭐야 이거는. 아 이거 요리를 어렸을 때 입었던 잠옷이네. 아 근데 왜 이렇게 커? 에 치우고 아, 그다음 어디 보자. 어? 잠깐만 이거는 내가 학생 때 입었던 교복 같은데. 오 오랜만에 한번 교복이나 한번 입어볼까? 가족들 없는 틈에 이 틈에 입어봐야지. 아 학생 때는 이거 입고 다니면은 옆 동네 남고 애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따라다녔었는데. 아유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교복은 잘 어울리겠지. 한번 입어볼까?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? 아유 멋있겠는데. 아유 들어가긴 들어가네. 아유 치마도. 아유 마지막 모자까지. 아유 됐다. 아유 오랜만에 입어봤는데 왜 이렇게 좁은 거야. 옛날엔 이렇게 작은 옷을 입었나. 내가 살이 찐 건가. 근데 그렇게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. 왜 이렇게 젊지? 누가 봐도 고등학생인 줄 알겠어. 아이고 아 아유 반상회를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. 미호 엄마는 어휴 귀찮게 여기까지 와야 되고 어휴 정말 미호 엄마 어이 어휴 이 옆에 내가 또 낮잠 자는 거 아니야 이거. 뭐야 문을 안 잠가놨네. 뭐 열려있으니까 들어가야지. 실례합니다. 아이고 미호 엄마 어휴 망치케라. 아마 뷰티풀 아 왜 이렇게 예쁜 거야. 겨울 오랜만에 입어도 너무 예쁘잖아. 미 엄마 잘 있어요. 여기 반상회 쪽지인데 이거 좀 받고. 아유
오해 사기 전에 빨리 이 교복을 그냥 어휴 벗어버려야겠어. 이거 왜 이렇게 안 벗어져? 다시 한 번. 아유 뭐야 왜 이렇게 단단한 거야? 아유 이렇게 해도 안 벗어지고 아유 내가 살이 찌긴 쪘나 보다. 아유 벗어야 되는데. 아유 오늘 참 재밌는 걸 봤단 말이지. 아유 그런 걸 보다니. 이건 나만 할 수 없는 얘기구만. 자 아유 자 또또또또또또 아유 아유 늑대네 엄마. 아유 잘 지내? 아이 글쎄 말이야. 미혼의 엄마가 교복을 입고 아주 뷰티풀걸 뷰티걸 아주 그런 소리를 내면서 아주 신나게 놀더라고. 그래 아유 그 뭐 왕치케라 그 나이에 그러고 놀다니. 그래 끊어. 순이네 엄마한테도 말이여. 그래 아유 자 다음에는 그래 동동이네 엄마. 동동이네 엄마. 자 또 여보세요? 아우 동동이네 엄마야? 아유 글쎄 대박사건이라니까. 왜? 어? 아줌마 왜 이렇게 짖고 있어? 왜? 뭐? 아줌마가 밥을 해준다고? 에이 거참 이 사람이 진짜. 바둑이 밥 줘야 될 거 아니야. 바둑아 따라와. 한 소리 내가 해줄게. 아줌마 아이 아줌마가 진짜. 바둑아 일로 와봐.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그치. 자 아줌마가 이놈의 교복 왜 이렇게 안 벗겨지는 거야. 가위로 그냥 쓱싹 잘라버려야지 교복. 아유 난 죽지 않았니. 난 죽은 걸 택하겠다. 죽었잖아. 아니 뭐 내 할 바는 아니지. 아이고 나 벗어야겠다. 맹구 오늘은 미미짱 컬렉션을 다 모았다. 여기 미미짱 1, 2, 3, 4 다 모았다. 오늘은 이렇게 미미짱 컬렉션을 다 모았으니까 한번 미미짱과 함께 코스프레를 한번 해봐야겠어. 짱과 어떤 코스프레를 하지? 이게 좋겠다. 미미짱과 함께하는 공방 프로젝트 짱. 아, 잘 이쁘다. 진짜. 같이 그럼 코스프레하러 한번 뛰어볼까? 가자 미미. 생각해보니까 오랜만에 코스프레를 했는데 요루짱한테도 한번 보여줘야겠다. 요루루루루루짱. 요루루루루루루짱. 열려있잖아. 맹구 들어간다. 저거는 마침내 메이커 코스프레. 아 왜 이렇게 안 벗겨지는. 이 목소리는 맹구 목소리인데. 저 요괴는 뭐야? 맹구야? 맹구. 여름어머니도 코스프레 좋아하셨어요? 코스프레 그게 뭐지? 아니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유 너 꼬리 이게 뭐니 이게. 이거 요르네 엄마도 이게 이렇게 멋진 일과 하츠네 미코 코스프레를 하다니 깜짝 놀라버리게. 하츠네 미코?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. 이 사람들이 왜 전부 다 오해라고.
아 요루야 오늘 유치원 끝나고 아빠랑 노니까 재밌었지. 어? 야, 어쨌든 오늘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엄마 걱정하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자. 아 빨리 집에 가야겠다. 아이고 동네 사람들 네? 아유 그렇다니까요 미호 엄마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. 아이 그럼 우리 여보가 왜지? 어? 아이 난리가 나. 에? 아유. 안녕하세요 그 옆집에 계신 그 태기네 아주머니 아니세요? 아유 요루 아빠 아니요? 아 맞아요 요루랑 집 가고 있어요. 아유 그래요? 아유 그거 보셨어요 그럼? 뭘 봤다는 거지? 지금 집에 가시면 아주 흉물을 보실 텐데. 아 예, 도대체 집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막 소문을 내시는 거지? 아 어쨌든 저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? 들어가면 되나요? 우리 집에 뭐가 있다? 한번 가보세요. 아유 정말 재밌는 게 있더라고. 재밌는 게 있다고? 뭐야 이거? 야 주라이모! 왜 쓰러져 있냐? 뭐야? 주라이모! 이 앞으로 가면 안 돼. 그 큰일 나요. 다들 도망가! 야, 근데 우리 집 바둑이는 도대체 어디 간 거지? 바둑이도 도망갔나? 도대체 우리 집에 아유.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있길래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난 거지? 어? 아 여보 나왔어. 캐치유 어여 왔어? 캐치미호. 어쩌라고 있네? 여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만날 수 없어. 만나고 싶은데 뭐긴 코스프레 하지. 아, 이거 맹구가 알려준 거야? 아이 그럼 그런 슬픈 기분인 걸 여보도 함께 캐치 유. 여보 지금 캐치 미. 여보 지금 있잖아. 어? 동네 방네 지금 소문 났어. 어쩌라고?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해. 아니 나이 32 먹고 지금 뭐 하는 거야? 동네 무조건 빨리 되게 나주머니 한번 다닙니다. 집에 들어가세요. 네 집에 들어. 아유 다 봤어요 다 봤어.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여보 빨리 그거 벗어 빨리. 아 빨리 벗으라고. 야 벗어. 동네 사람들은 소문 내세이야. 이 애엄마가 지금 요루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.